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8월 30, 아직 하루 더 남아 있습니다. 8월 31일. 8월 30날, 금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모든 사람이 평등한 출발선에서 출발하지만 최종선에서의 순위는 나의 노력과 준비에 따라 결정된다. 박태환. 네. 또 어떤 분들은 이 세상이 평등하지 않다, 불공평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 평등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각자가 나의 노력과 준비를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최종선에서의 순위는 달라진다는 말씀을 오늘 감사 스마일이 콕 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어떤 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내가 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 잡는 게 실패할까라고 하는지 아느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도 집값을 잡은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엔 공급이고 공급의 원동력은 가격이다. 가격이 오르면 안 된다고 하면서 공급을 하라는 건 눈 뜨고 있을 테니 코를 베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잠시 눈 좀 감아볼래? 가격이 오르면 안 되고 공급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해라라는 지금 현재의 이 정부의 정책에 반론을 갖다가 제기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경제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매가 충격은 있겠지만 전월세는 대규모 공급이 있기 전까지 앞으로 계속 될 거고요. 제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9월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 시작되면 이제 저는 이 전월세 임대차 시장이 많은 문제를 이야기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먼저 이야기 좀 드립니다.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대출 규제를 강화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임대차 시장에 분명한 영향을 줄 거라는 말씀을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25년, 그러니까 내년도의 국토부 철도 예산입니다. 제가 이 예산을 갖다 들여다보면서 느끼는 게 지금 GTX-B가 지금 가장 많은 예산이 지금 반영되어 있고요. 생각보다 지금 GTX-C의 예산 반영이 338억밖에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정부 예산이다 보니까 민간 예산, 그다음에 정부 예산이다 보니까 좀 다를 수가 있고 GTX-A하고 GTX-C는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공사를 갖다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됐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보니까 GTX-B부터 시작해서 호남고속철도 2단계, 여주 원주 북선전철, 그 다음에 대전 2호선, GTX-A, GTX-C, 그리고 대구 X포선, 울산 태화강 송정광역철도까지 정말 많은 철도 노선이 지금 계획되어 있고요. 저는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게 GTX-A하고 GTX-B하고 GTX-C가 정말 빨리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또 방송 드릴 주제하고 또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GTX-B하고 GTX-C가 지금 착공이 들어갔다라고 지금 언론에서나 정부에서 보도를 했지만 실착공은 지금 들어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6월쯤인가 한번 이야기 드렸던데 저희 사무실에 있는 미소라는 호접란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 모레가 9월이잖아요. 근데 이 호접란이 지지를 않고 지금 이 꽃잎이 보시는 것처럼 10개 이상의 꽃잎을 폈는데 한 개만 지금 졌고 또 새롭게 지금 또 3개가 지금 또 다시 꽃을 피어가고 있습니다. 아, 참 제가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저희 사무실에 있는 이 미소와 그 다음에 여러 화분들에게 인사를 하고 출근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저희 사무실에 있는 이 꽃들도 화답을 해 주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왜 아침에 이런 말씀 드리냐면 아침에 누구를 만나든 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아닌 동물이든 식물이든 상당히 그 좋은 말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 정말 긍정의 그런 힘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콕 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어제 리플로라는 커피숍에 스타필드 고향 4층에 리플로라는 정말 멋진 커피숍에서 베이비북스의 이희진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제
베이비북스의 이희진님하고 너무 닮은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커피 주문할 때는 그냥 지나쳤고, 커피를 다 마시고 다시 한번 가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희진님을 김희진님으로 또 잘못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또 저에게 이렇게 같이 사진 촬영도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 리폴로라는 커피숍이 어디 있냐면, 스타필드 고향 동측편에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조망이 정말 멋져요. 그래서 브런치 카페이면서 또 상당히 넓기 때문에 또 모임하기도 상당히 좋고요. 제가 다음번에는 이 리플로우라는 이 커피숍에서 라이브를 갖다 한번 해볼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북한산 전망도 정말 멋있고요. 앞쪽으로 해가지고 원투쓰리 골프장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쪽 조망도 상당히 잘 나와요. 그래서 정말 정말 멋있다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리면서, 참 제가 삼성에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갖다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너무너무 살기가 좋고 자연 친화적이면서 여기에 정말 부족한 일자리만 좀 채워진다라고 하면 정말 너무너무 좋은 곳이라는 말씀을 콕 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이어서 이제 본론 들어가기 전에, 어제 감자스마일이 어제 오후에 제가 라이브 방송을 4시에 했었는데, 덕양구 아파트 지금 주목을 해야 된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는 길목에서 고양시 집값 전망을 갖다가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그 삼성과 원흥 지축, 향동 뭐 덕흥까지 다 부동산 대표님하고 연락을 해보려고 했는데, 향동하고 덕흥은 제가 연결을 못했고, 삼성 원흥 지축의 현재 분위기, 그리고 이제 9월 추석 명절 전후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이제 가을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시간이 되시거나 아니면 좀 고양시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향후에 그런 전망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제 방송 보시고 한번더 보실 것을 추천의 말씀을 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제가 또 이제 감사 스마일 찐팬 모임을 합니다. 이제 8월 31일 내일 하는데, 지금 현재는 마감되어 있는데, 또 많은 분들이 또 여쭤보시고, 또 감사 스마일 현재 멤버십 구독자분들이 점차 지금 늘어나서 거의 40명을 지금 향해서 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좀 드리고요. 감사 스마일 찐팬이 뭐 되어주셔도 너무너무 좋고, 만약에 감사 스마일 찐팬이 안 되어주셔도 지금처럼 저는 꾸준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를 나눠 드릴 테니까 감사 스마일을 믿고 따라오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네, 서론이 많이 길었는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본론 이야기 드릴 주제는 단독 기사입니다. GTX C 늦어진다. 사금줄 말라서 28년도 개통이 빨간불이 켜졌다라는 이데일리의 박경훈 기자님의 기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실착공 위한 마지막 행정관계가 당초 이달까지 내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PF 상황이 어려워지고 고금리에도 지금 돈을 못 구하다 보니까 사업 시행자, 현재 시장이 자금줄이 말라서 어렵다. 또 도봉동의 아파트 또 관통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주민 반발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선 또 조정을 해서 지금도 늦어지고 있는데 더 지연될 것 같다라는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을 좀 살펴드리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달로 예정됐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 노선 착공계가 제출이 지금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큰 이유는 자금줄이 지금 말라버렸기 때문에, 또 최근에 GTX-C 노선에 있는 서울 도봉동 아파트 부지를 관통하는 노선을 변경하기로 하는 등 지연 요소도 추가됐는데,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GTX-A는 지금 차량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 시운전을 갖다가 빠르면 9월, 9월은 좀 힘들 것 같고, 10월에 영업 시운전이 들어가면 이제 본격적인 12월 28일 개통을 목표로 막바지 지금 공사를 갖다가 잘 진행을 하고 있는데, 또 제가 또 듣기로는 지금 일부 연신내역 지금 역사가 지금 조금 공사가 더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만약에 연신내역 역사가 지금 만약에 정시에 개통을 못한다고 하면,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구석역처럼 조금 늦게 연신 내역을 갖다가 역사를 갖다가 개방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킨텍스역과 대곡역은 제가 직접 현장을 가서 보아서 알지만, 공사 진행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 또 운정력이라든지 현재 진행 상태가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 가지고 또 국토부에서 한 10월쯤에 영업 시운전을 하게 되면 또 한번
협업 인플루언서로 한번 참여를 하게 되게 되면 또 관련해가지고 또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번에 GTX C노선이, 말 그대로 이제 1월 달에, 그러니까 올 1월 달에 첫 공식 행사를 열었습니다. 근데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첫 공식 행사만 했지, 실착공 이야기는 들려오지 않아서 우려를 낳았는데, 실착공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이유가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최근에 그, 워크아웃 상태인 태형건설과 그리고 또 PF 시장의 이런 자금 조달 문제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적으로 지금 착공이 이제 못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연말 2028년 연말 개통이 정말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지금 나오게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GTX C에 지금 만약에 착공이 들어간다고 하면 28년 연말 개통을 가능하게 갈 수는 있겠지만 또 이제 그 지하를 갖다가 뚫고 대심도로 이제 전철, 지하철을 갖다가 만드는 이 공사에, 이런 시공이라든지 또 중간에 이제 땅을 파는 그런 과정에서 또 안반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28년 개통은 어렵다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GTX B 같은 경우에는 2030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GTX B가 내년에 착공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GTX B도 2030년에 가능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GTX A 공사는 그래도 이제 정부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갖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착공을 갖다가 했고 또 실제적으로 공사가 지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GTX B와 GTX C는 아직까지 착공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만약에 착공이 간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돌발 변수가 나오기 때문에 예상보다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GTX C노선 실시 계획 변경 등 행정적 절차가 올 11월에서 12월에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중요한 거는 실제적으로, 착공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볼 수가 있겠지만 착공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현재 이렇게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 계획보다, 실행하면서 우발 변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2028년 개통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이 조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GTX C노선이 2028년 개통이 조금 늦어진다고 하면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저는 이제 GTX C노선과 GTX A의 삼성역에 이제 같이 이제, 더블 역세권에 이제 삼성역을 갖다 주목하고 있는데 GTX C노선과 GTX A노선은 다르기 때문에 GTX A노선으로 해가지고 2호선 연결을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다. 다만 GTX C도 늦어도 올 연말에 착공이 꼭좀 들어가기를 갖다가 감사스마일이 소망을 한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이야기 드립니다. 이어서 한국경제 성진우 기자님의 기사 하나 더 살펴드리겠습니다. 대형 카페에 온것 같아요. GTX A 개통. 구성역 현장 가보니까 너무너무 좋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기차역과 차별화된 구성역, 현대적인 마감이라는 조명, 비용 절감까지 개통 후에 수서동탄 구간 수요는 늘었지만 여전히 예측치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접근성이 낮아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GTX A 노선에 에스컬레이터 위에 설치된 조명이 이렇게 멋지게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언뜻 보면 기차역이 아닌 것 같다. 마치 대형 카페나 백화점에 입점한 영화관처럼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달 여전에 이제 그러니까 거의 6월 말에 개통을 했으니까 GTX A 구성역이 지금 이제 개통 말 그대로 이제 역사가 이제 개설된 지 벌써 두 달이나 지났네요. 감사스마일도 이제 구성역 직접 가보진 못했는데 9월 중에 지금 구성역 쪽에 갈 일이 좀 있어요. 그래서 9월 달에는 만약에 용인 구성역 쪽에 가게 되면 플랫폼 시티라든지 구성역도 직접 가서 현장에 가서 제가 좀 영상에 좀 담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역 대합실의 모습이고요. 용인에 딸이 거주하고 있어가지고 구성역에 내렸다는 50대 오모 씨는 개통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역이라서 당연히 깨끗하겠지만 실내 마감 때문에 훨씬 더 쾌적한 느낌이 든다. 이런 시도가 많아져야 된다고 평가를 했고요. 구성역의 다른 기차역보다 더 돋보이는 점은 단연 조명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형광등이 아니라 햇살과 유사한 조도의 간접 조명을 기둥이의 역내 곳곳에 설치를 했고요. 따라서 다른 역보다 다소 어둡다고 느낄 수 있지만 오히려 인공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찰구와 대합실을 이어주는 에스컬레이터 바로 위에 천장이 이렇게 압도적입니다. 너무 멋있고 또
이런 비행기 활주로를 갖다가 연상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성형을 갖다가 또 긍정적으로 또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또 윤석민 대광이 국가철도공단 GTX 사업본부 건축설비부장님께서 또 이런 좋은 이야기를 또 해주셨는데요. 다양한 디자인 요소를 연출한 이유는 사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고민했다는 결과고요.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 주요 자재인 천장 패널 사용을 줄이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천장 전체를 뚫어놓고 형광등 대신에 공중에 매달린 형태의 조명을 설치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철도 교통 측면에서도 구성형의 효과를 강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SRT를 타고 동탄에서 내릴 경우 구성역을 이용하면 빠르게 죽전으로 또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성역은 용인 이 지역의 교통 편의성에 크게 일조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GTX-A가 개통이 지금 만 6개월이 지났는데 수요는 여전히 예측시의 50%밖에 되지 않는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배차 간격과 그리고 GTX-A가 수서에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현재는 수서 동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저는 서울 운전과는 분명히 또 다른 양상으로 좀 보일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전문가들이 원인으로 낮은 접근성을 꽂았는데 수서에서 노선이 끊기다 보니까 서울 내 도심지로 이동하려면 추가 환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수서 동탄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에 이제 운정하고 서울역에 있는 노선이 추가 개통하게 되고 또 2026년에 서울역에서 수서역까지 이제 삼성역을 무정차로 또 연결되게 되면 말 그대로 이제 강남 도심의 핵심 정차역인 또 삼성역이 28년 4월에 개통되게 되면 그 이제 실효성 논란이 이제 사라질 것이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이선아 교수님께서는 동탄에서 충분한 수요가 나와야 하는데 현재 강남과 서울역 등의 서울 주요 도심 접근성이 현저히 낮고 광역버스 등 다른 대체 수단이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는 경기 남부에서는 사실상 수서동탄의 GTX-A가 인기가 별로 없어요. 저도 그건 인정합니다. 현재로서는 당장 이용객 수가 늘어나지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꾸자꾸 이 GTX-A 이 노선 자체가 적자가 나야지만 빨리 이 삼성역 무정차가 아닌 삼성역 정차를 지금 고민을 할 거고요. 26년에 이제 서울역과 수서가 연결되면 지금보다 수서동탄 구간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수서에서 종점이 아닌 서울역까지 가게 된다고 하면 뭐 광역버스로 접근하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요. 또 반대로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19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또 서울역은 KTX뿐만 아니라 1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4호선까지 4개 이런 또 환승이 또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서동탄과 서울운정은 다르게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도 수서동탄 구간은 전체 GTX-A 노선의 일부이기 때문에 차례로 추가 노선이 개통되게 된다고 하면 이용객 수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서울 도심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지자체와 GTX-A와 기존 대중교통 간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다. 여기에 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GTX-C는 정말 아직도 착공이 들어가지 못했다. 근데 착공이 들어가더라도 28년 개통은 현재로서는 힘들다. 그런데 GTX-A는 지금 1단계는 수서동탄이 지금 운행을 하고 있고요. 또 구성역도 지금 개설을 했고 더 나가서 이제 서울 운전구간은 지금 차량 시운전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이제 조만간 영업 시운전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운정역과 킨텍스역과 대곡역은 연신내역 이 4개 정차역 서울역까지 5개 역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운정에서 서울역까지는 이미 지금 준비가 지금 다 되어 있는 상태고 연신내역이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속도가 역사 속도가 좀 공사 진행 속도가 지금 빠르지 않다라고 저도 지금 전해 듣고 있는데 만약에 연신내역이 늦게 만약에 구성역처럼 아마 공사 속도가 좀 빨리 안 돼서 12월 28일 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연신내역은 조금 늦게 구성역처럼 이렇게 개설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연신내역을 무정차로 또 통과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뇌피셜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건 확실히 지금 뭐 확인된 바가 아니고 뭐 카더라라는 통신이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감수님들께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다음 주에 감사 스마일이 만난 사람 코너에서 GTX 전문가, 철도 전문가분을
감사 스마일이 다음 주, 제 일정을, 한번 조율해서, 철도 전문가님, 그분을 제가 한번, 저희 채널에 한번 모셔가지고, GTX뿐만 아니라, 철도 관련해가지고 수도권에 이런, 철도 관련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GTX-A 구성역을 가보지는 못했고, 지금 이제 구성역을 갖다가 이제 지나는 가봤는데, 이 구성역을 갖다가 직접 역사를 가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한국 경제에 성진우 기자님의 이 기사로 보니까 너무너무 제가 지금 현장에 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상당히 기사 내용이 너무너무 좋아서 오늘 아침에 감사 스마일이 감수님들께 이야기 드렸고요. 주말에 경기 남부에 계시는 분들 뭐 GTX A 타고 수도까지 오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수도동탄 구간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이제 GTX-A 서울 운전 구간 2단계가 개통이 되게 되면 저는 이 GTX-A의 이런 적자폭 때문에라도 삼성역 무정차를 2026년보다 조금 더 빨리 진행을 갖다 하려고 할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2026년도에 삼성역 정차 신사역으로 해가지고 삼성역으로 해가지고 2호선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갖다가 먼저 만들려고 지자체와 서울시와 GTX-A 사업 시행자 간의 논의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해 나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GTX-A 창릉역은 언제 지금 공사가 들어가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단은 저는 창릉역은 아마 창릉 3기 신도시 착공이 들어간 이후에 그런 것들이 또 결정이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어찌됐든 간에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시면 될것 같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어제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덕양구 아파트 지금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다른 이유 때문에 지금 주목해야 되는 게 아니라 GTX-A 서울 운전 구간이 이제 개통이 12월 28일 기준으로 9, 10, 11, 12, 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씀을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8월 30날 제가 공교롭게 이제 12월 28일이 또 토요일이에요. 딱 4개월 정도 이제 개통 이제 예정일로 해서 4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덕양구 아파트, 특히 고양시 운정 신도시 쪽에 킨텍스라든지 운정역 주변이라든지 대곡역이라든지 연신내역이라든지 창릉역 주변에 지금이라도 내집 마련하시면 분명히 개통하고 난 이후에 웃게 될 거라는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 스마일은 오늘 아침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평등한 출발선에서 출발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여건이 나는 우리 부모님을 돈이 많으신 우리 부모님을 만나서 나는 지금 뭐 여유롭게 살고 있어. 나는 우리 부모님 여유가 없어서 난내집 마련을 못했어. 이런 여러 가지의 이런 것들을 차별을 갖다가 두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과 나의 준비가 돼야지만 어떤 것들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내가 어떤 것들을 갖다 행할 때는 항상 나의 노력과 준비에 따라서 결정된다. 마찬가지로 내집 마련도 막연하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 항상 노력해야 되고 준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끝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좀 다소 길었는데 오늘도 행복한 금요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